강수지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지입니다. 정말 이제 완연한 가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낮에 좀 동네를 한 바퀴 돌다 보면 아 덥다 그런 생각이 아직 드는 가을의 문턱에 딱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동네에 나가서 꽃을 샀는데 다이아몬드 국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산책로나 산에 잠깐 나가보면 이런 국화과의 꽃들이 많이 있는데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이 향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가을의 향이라고나 할까? 저는 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가을은 왠지 좀 쓸쓸한 네,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또 더위도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가을이 오기만을 항상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에는 정말 뭔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약간 가을 느낌 나는 그런 재료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호박 오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분당에 비비아나가 굉장히 어렸을 때 한번 거기를 갔다가 그 다음부터 정말 아 또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도 좀 자주 갔었던 곳인데 그 집이 없어졌어요. 한 몇 년 전에 없어져가지고 너무 아쉬운 네,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오리고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특히 호박과 곁들여지는 그런 오리고기? 아, 오리는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약간 보양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 또 건강에도 다른 고기들, 육류들보다는 뭐 더 좋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먹었던 그 오리, 호박, 호박 오리는 어떤 거였냐면 아마 가마에다가 큰 호박 거의 씨를 다 파고 그 안에다가 호박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굽는 거죠. 가마에서. 그래서 딱 나오면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제 같이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집에 가마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좀 더 간단하게 어떻게 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집에서 이 단호박 구이를 오븐 구이를 굉장히 잘 해 먹어요. 이게 맛있잖아요. 단호박이니까 좀 달기도 하고 간식으로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만 해 먹다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아 집에 또 오리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같이 구워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레시피를 생각을 해보고 오늘 또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고기는 샤브샤브로도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가 마트나 뭐 이렇게 장 보러 가면 훈제로 돼가지고 집에 와서 조금만 구우면 되는 그런 오리고기들을 많이 드실 텐데 이렇게 생으로 좀 사셔다가 어쩔 땐 양념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샤브샤브로도 먹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호박 오리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준비물 단호박. 아니 아까 이 단호박 동네 사러 갔었거든요. 이거보다 정말 조그만 애기 주먹만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제법 어떻게 커 보이나요? 근데 정말 조금 더 큰 것도 맛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고요. 일단 단호박은 씻어서 이렇게 놔두세요. 그리고 아빠 어디 가? 그냥 밖에 나왔다고 아빠 우산 가지고 가. 맨날 우산 안 가져갔냐고 그래. 아빠 우산 가지고 가. 빨리 와요. 네. 요새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깥에 제가 자주 나가시라고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준비물은 오리고기죠. 오리고기. 네. 이렇게 오리고기 약간 좀 작게 썰어놓은 것들이 네, 팔아요. 그리고 후춧가루. 저는 그냥 파슬리. 네 파슬리 말려놓은 거. 그리고 제가 또 요새 즐겨 먹는 화이트 와인으로 만든 발사믹 식초 그리고 소금 그리고 꿀 네, 이 정도면 좀 간단한 편이죠. 제가 맛있을 거라는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만 재료들이 이게 뭐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호박은 여러분들이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썰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씨를 다 빼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얘를 쪄요. 쪄가지고 다
썰으면 엄청 부드러워지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씨를 빼고 그것을 이제 오븐에다가 살짝 구워내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얘네를 먼저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호박이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일단 이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호박을 꺼낼게요. 지금 엄청 너무 많이 익었어. 이야, 호박이 너무 많이 익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거의 4등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을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빠지는데 이것 때문에 호박 요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얘를 자 이 껍질도 다 먹어야 되니까 잘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삶아야 돼요. 우리 아빠 이 껍질을 안 먹는다고 맨날 뭐라 하는데 와, 이 큰 거 너무 오래 익혀가지고 사실 이거보다 덜 익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안 익은 것보다는 낫죠. 자 이렇게 호박은 또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단호박은 진짜 달아. 자. 진짜 달아요. 맛있다. 네, 이렇게 잘 쪄졌습니다. 오늘의 이 과제가 있어요. 이제 이 오리고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오리고기들을 먼저 한번 살짝 흩어보겠습니다. 너무 지금 얘가 얼었었어가지고 얘가 지금 간이 하나도 안 된 애들이거든요. 여기다가 간을 조금만 해볼게요. 일단 소금을 조금 뿌릴게요. 또 단짠이 돼버렸다, 단짠. 자, 소금을 좀 하고 후춧가루도 좀 하고 파슬리 가루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 건데 네, 여기 위에다가 제가 오리고기 얹으려고 그래요. 그럼 괜찮을까요? 일단 자 꿀을 조금 이 호박에다가 조금씩 얹습니다. 저희는 이렇게만으로도 간식으로 먹거든요. 아니면 뭐 애프타이저로 이거 먼저 먹고 할아버지 지금 호박류 오리 하고 있어요. 10분만 기다려요 아빠. 알았지? 자 이제 얘를 조금 얘가 또 너무 싱거우면 안 되니까 우리 아빠는 싱거운 걸 싫어하십니다. 아빠 이 오리고기가 보이나요? 기대하시라. 오븐에다 구울 거야 호박이랑. 자 이제 얘네를 이 호박 위에다 올릴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놓겠습니다. 조금 떨어뜨려 놔야지 얘네가 잘 구워질 것 같아요. 꿀이랑도 섞이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좋아할 만한 그것이 되길 바라봅니다. 뭐 비주얼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화이트 와인으로 만든 발사믹을 조금만 뿌릴게요. 저 호박에는 좀 뿌리지 말고 약간 오리 쪽에만
그래서 하고 후춧가루를 한 번만 더 해서 네 그러면 오븐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열을 좀 해놨긴 했는데요. 자, 성공하길 바라며 기능 선택 오븐 190도 시간은 뭐 호박은 다 익었는데 제가 지금 오리고기 때문에 20분으로 해놨는데요. 오리고기가 얇아가지고 금방 익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대하시라. 네, 지금 시간이 20분이 다 끝났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와, 진짜 맛있게 오리고기가 다 익었어요. 어? 이게 다 익은 건가? 아, 한 개만 아니고 다 익은 것 같아요. 네, 익었어요, 익었어. 우와. 야, 비주얼은 진짜 맛있겠는데? 네, 이렇게 해서 호박 오리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오리고기를 이렇게 위에 얹어본 건 처음인데 딱 보니까 다 익었거든요. 오리고기는 약간 좀 빨갛게 익으면 핑크빛이 조금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제가 다시 한다고 하면 오리고기를 조금 전자레인지나 이런 데 살짝 익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넣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면 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센 거를 넣어가지고 좀 시간이 2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다 덜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빠가 점심이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아주 바삭바삭하게 오리고기가 맛있게 익었어요. 여기 이렇게 할아버지 오리고기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드리면 근데 제가 오리고기를 한번 먹어보고 어떤 맛으로 됐나. 싱겁지도 않고 우리 아빠는 싱겁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소금도 꽤 뿌렸거든요. 근데 이제 호박하고 같이 먹으면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박을 한번 썰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먹는 거죠. 이야, 뭐 그럴싸하지 않나요? 뭔가? 여기다 이제 샐러드나 그런 거하고 같이 네,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살면 사랑하며 배우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본 호박 오리구이. 뭐 오리 호박구이도 되고 호박 오리구이. 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조금 더 강강한 걸 원하신다면 오리 고기에다가 조금 양념을 조금 더 소금을 조금 더 뿌린다든지 뭐 허브 솔트나 이런 걸 좀 뿌리신다든지 해도 맛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말사믹 소스에다가 찍어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은 오리고기를 훈제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구워주면 발사믹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더라고요.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아빠한테도 한번 그렇게 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또 주말이나 이 가을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단호박으로 또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함께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네, 그런 길목에서 오늘 가을 제철 요리 한번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도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쳐요. 아빠 오리고기는 여기다 찍어 먹어. 오리고기 찍어 먹어봐. 이거랑 같이 익었어? 아빠 이거 좀 뿌려줄까? 오리고기에다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강수지입니다.